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도 평생 4월 생활 미션은 삼소통하기입니다. 가족과도 삼소통, 일터에서도 삼소통, 교회에서도 삼소통. 세 번 소통하면 서로 신뢰합니다. 세 번 소통하면 서로 행복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입니다. 15장 압살롬의 반역, 16장 시므이의 다윗 저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아멘. 자기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위기 중에도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암송구절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